SUV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앞바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작동한 운전석 에어백은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10일 밤 영월과 평창을 잇는 지방도 415호선 밤재 터널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로에 차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문제의 차량을 발견해 다음날 새벽 인근 공업사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관만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이 오니까 이제 간 거지. 해당 차량은 차문이 잠겨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도 누군가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 앞부분이 파손된 사고가 차가 발견된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누군가 사고 이후에 터널까지 통과해 가며 의도적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 결과 문제의 차는 국토교통부 정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1호차, 그러니까 소장이 타는 업무 차량이었습니다.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는 사고 당일 저녁 소장의 약속 때문에 관용차로 영월에 갔고 소장을 내려준 뒤 운전기사 혼자 차를 몰다 깜빡 졸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가 이제 혼자 운전하고 오다가 뭐 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상급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이 진술에 따라 운전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장이 운전했을 가능성, 나아가 음주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장과 운전기사 두 명 모두를 입건해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차량의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